3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밀림의 왕처럼 살고 있다는 영화 속 타잔을 찾아서. 아 그래요? 밀림의 왕 타잔의 집을 간다. 저분이 원조 타잔이죠 그러니까. 예. 어디야? 미국. 플로리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미국 최고의 휴양지 플로리다. 알죠. 가봤어요? 잔잔한 바다와 고운 모래사장이 있는 곳. 사랑과 낭만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도시. 역시. 바로 이곳에 영화 타잔의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타잔은 어디 있는 거야? 과연 그녀가 본 것은 호랑이? 이때 등장한 타잔. 불룩한 배만 빼면 젊었을 때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와 멋있다. 타잔이에요. 어떻게 들어가? 많이 안 늙었네요. 타잔의 도움으로 집에 들어서긴 했지만 이제부터가 문제. 와, 어머. 서슬퍼런 호랑이의 기세, 발은 자꾸만 땅에 붙고. 어렵게 걸음을 떼어보지만. 아무래도 낯선 사람의 방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입국도 시작해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길까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리포트만 혼자 하는 분명 예사로운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야,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어머 어머. 어디 순간 나타난 흑표범. 야 정말 저렇게 사는 거야. 촬영팀을 공격하고. 뭐야? 갈수록 태산. 이번에는 호랑이가 쌍으로 보이고 사자. 그런가 하면 어슬렁거리는 사자까지. 이곳 저곳의 도사린 맹수들의 눈빛. 정글이 따로 없는데. 그러게요. 집안 곳곳이 다 맹수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애완이 없어. 겨우 숨을 돌리려는 순간 타잔은 취재진을 안심시키기 위해 녀석들이 순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데. 준비되셨어요? 한숨에 달려나온 것은 다름 아닌 암사자. 다짜고짜 타잔에게 달려들고. 정말 웃긴 건요. 촬영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고를 위해서 타잔과 사자의 진한 애정 동물들이 쳐다보고 있고. 맞아 맞아. 옆에서 보는 사람은 조마조마 거의 기절할 지경이고. 그래도 저 갈도 봐요. 어허. 강아지 같아요, 조심히. 와, 시체 놀이다. 이번에는 어디서 호랑이 한 마리를 데리고 나타난 시체 놀이 보네. 옆에서 보니까 진짜 커요. 옆에서 보니까. 그래도 용감하다. 밀림의 왕, 듬직한 타잔 그러네요. 하나만 믿고 용기 백백, 과감히 집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흑표범 아니에요, 흑표범. 집 안이나 밖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흑표범이 제 집 드나들듯이 하고. 우와. 나무타기의 명수답게 보란듯이 실력발휘를 한다. 저거 피한다고 나무로 도망가다가 불안한 마음으로 안전지대를 열심히 찾아보지만. 아니 이게 웬일. 거실 소파에는 떡하니 퓨마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 이 집 사람 살 곳 못 된다. 이 녀석은 18년 세월을 타잔과 함께한 둘도 없는 친구 미쉬라고. 우리가 알기로 신발로 잘 알고 있죠. 뭔 일 날 것 같은 표정. 이때 어디선가 느닷없이 나타난 호랑이 한 마리. 왜요? 왜 또 뭐예요? 타잔 바로 사태 수습에 나서고 그의 한마디에 바로 얌전해지는 호랑이 녀석. 역시 타잔이다. 아 세상에 이게 진짜. 앞에는 호랑이, 옆에는 퓨마. 가시방석도 이런 가시방석이 없는데. 아 저러면서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타잔 옆자리를 찾은 낯선 여자를 끊임없이 경계하던 미쉬. 아 그렇다면 드디어 공격 자세를 취하고. 항상 무릎에 앉으신 거죠? 야, 난 제인이 왜 타잔 옆에 딱 있는지 이제 알았다. 타잔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동물이 무서워서. 호랑이에게 선뜻 손가락까지 물려주며 수많은 맹수들과 동고동락하는 타잔. 야. 그에게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데. 그래요? 야, 세상에 어떻게 집에 희한한. 타잔을 촬영할 당시. 제인과 묶인 장면을 찍던 중 가스 폭발로 화재가 났고. 아, 그래요? 그 사고로 제인은 목숨을 잃었다. 그랬군요. 아 그래요?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함께 촬영장에 있던 사자 미쇼가
불속을 달려와서 절 구했죠. 살아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 여기 보세요. 화상? 그때 입은 화상의 흔적들이에요. 아직도 수술 자국이 이렇게 수십 차례 수술을 했지만 아직도 이렇게 그때 상처들이 남아있죠. 사자 덕분에 목숨을 건진 그 잊을 수 없는 사고는 타잔에게 특별한 인생을 선물했다. 그는 동물들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현재까지 그의 집에 살다간 맹수만 98마리.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는 것이다. 잠이 안 와? 잠이 오니 지금 리포터분 대단하시네요. 정말 잠들어요. 다음 날 꽃을 꺾어들고 그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타잔을 구해줬던 미쇼의 무덤. 그때가 생각났는지 그의 눈시울이 금세 뜨거워진다. 그런데 미슈는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어요.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맹수를 키우는 사자. 것이 못마땅했던 이웃 주민들이 그의 집에 불을 질렀고 급기야 사자의 머리에 총을 겨누게 됐던 것. 그렇게 그의 생명을 구했던 사자 미슈는 목숨을 잃었다. 내가 돌아왔을 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녀석은 나를 구했는데 나는 녀석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다음 날 어제와는 다른 밝은 모습의 타잔을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영화 속 타잔 복장을 하고 나타난. 그렇다면 제인도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 제인은 또 리포터지 뭐 내가 보기엔. 타잔이 준 제인복으로 갈아입은 야, 이쁘다, 리포터. 야. 영 쑥스럽기만 야. 하고. 확 좋다. 예? 그냥 표현할 길이 없네요. 확 멋있네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동물들이 전쟁 신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타잔 기분 확실히 내보는데 왠걸 녀석들은 천하태평. 타잔과 제인 뒤뜰을 정글 삼아 뭔가를 찾아다니는데 저 늪 옆에 지금 저기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호랑이 보보 녀석. 얼마 전 다리를 다친 보보. 녀석이 걱정되는 타잔은 쫓아다니며 챙기기 바쁘다. 여기 보보. Now 보보. Now. 보보. 녀석한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단연 수영. 유난히 물을 좋아하는 보보이기에 물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치료를 유도하는 것이다. 타고난 물개인 보보. 물에선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야, 저 튜브 안고 있는 거랑 똑같아. 한바탕의 수영 치료로 지친 보보. 안쓰러운 마음에 과감히 쓰다듬어 보려는데 만져봐도 되나? 바로 호랑이 꼬인 날아오고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야, 꼬리로 때린 거예요? 한번 잡을게. 야, 너 너무 용감하다. 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젠 자신감이 붙을 대로 붙은 리포터. 끊임없이 친해지기를 시도하는데. 이렇게도 안 위험한가? 나 돌잖아, 돌잖아. 꼬리가 굉장히 딱딱하고 힘이 너무 세고요. 오, 느낌이 이상해요.
녀석들에게 꼬박꼬박 먹이를 챙겨주는 것은 타잔의 중요한 하루 일과. 리포터도 두 팔 걷고 나섰다. 네. 계속 이렇게 주면 되나요? 사진 왜? 하나, 둘, 셋! 여기! 야. 조금은 낯선 손길이지만 사자 녀석 일단 받아먹고. 체육이. 하루 종일 붙어다닌 보보도 이젠 제법 낯을 익힌 눈치. 스테이크 1인분이다. 대부분이 이렇게 식사를 해결하는데. 1인분을 그냥. 아니 그런데 부엌을 얼쩡대는 요 녀석은? 18년이나 함께 산 퓨마 미쉬다. 구석구석 다니며 먹이를 뒤져먹을 정도로 집안 물정에 훤하다는데. 아, 요 녀석 때문에 냉장고에는 이게 필수예요. 아, 이렇게 말이죠. 잠궈놔야만 안심이 되죠. 안 그러면 아무것도 남아나질 않아요. 타잔과 18년이나 함께한 미쉬. 그러나 터줏대감은 따로 있다. 바로 이 녀석 러커. 올해 나이 20세. 사람 나이로 치자면 140살은 된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라는. 나이든 기색이 여기저기 역력한 녀석. 이제 러커도 타잔의 품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뒤뜰 한켠에 자리한 타잔의 작업실. 이것들이 모두 타잔이 손수 만든 작품이라고. 먼저 세상을 떠난 사자 미슈어를 기리며 사자 조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는 타잔의 또 다른 직업이 됐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자상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미슈어를 생각합니다. 맞아요. 동물들과 함께하는 타잔 제2의 인생. 평생을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30년 전의 약속은 그렇게 지켜지고 있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는 진정한 타잔인 것이다.